전체 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공사 과정의 부실과 은폐 사실을 저희가 최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시설의 용접 문제까지 불거졌는데요. 여기다 시공사는 전문업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기계설비 하도급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건물의 주춧돌과 같은 앵커볼트를 부실 시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눈가림 공사를 했던 삼천포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공사 현장.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야간 네? 자행한 거 아닙니까? 부실 의혹은 용접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흡수탑의 일부 내부 바닥 용접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접법 몇 개 정도 사용했을까요? 1m짜리니까 한 30개 이상 했죠, 저도. 제가 혼자만 그랬습니다. 다른 용사도 있겠죠, 이제. 부실 시공 의혹이 집중 제기된 곳은 기계 설비 분야입니다. 시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기 기계 설비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의 홈페이지. 면허 보유 업종에 기계 설비는 없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또 다른 기계 설비 업체를 꺼려들여 하청의 재하청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검증도 안 된 회사가 들어와서 일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공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 불법은 아니라고 했지만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기계 설비를 맡긴 건 부적절했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같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전문공사 업체끼리 입찰을 시키고 전문공사 업체끼리 하지. 그리고 다른 현장들은 우리가 다 100%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사업체의 업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발전소 측은 지난 3월에야 기계설비 하도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4월 말 기계설비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만 계약 이행 보정서 미제출 문제로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혼란한 하도급 구조가 부실 시공의 불씨였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천포 발전본부는 부실 시공 업체와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관리감독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